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저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실패한 주식에 쏟아부은 아까운 돈. 마젤란 펀드는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둔 주식도 많았지만 뼈저리게 실패한 주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봤던 종목들을 나열하자면 방대한 양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실패 종목들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이것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지요. 주식에 투자해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손해를 보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손해보는 주식을 더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10배 급등한 주식보다 손해를 본 주식이 더 많았지만,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피터 린치의 원칙이 나옵니다. 연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말라. 이미 끝난 주식에 미련을 갖지 말라. 투자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본 종목은 텍사스 에어였습니다. 이 기업에 투자했다가 무려 3,3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팔지 않았다면 손실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실패 종목은 뱅크 오브 뉴 잉글랜드였습니다. 이 은행의 향후 전망을 과대평가하고 뉴 잉글랜드 지역의 경기 침체는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40달러에서 20달러로 반토막이 났을 때 포기하고 팔기 시작해 15달러가 되었을 때 뱅크 오브 뉴 잉글랜드를 완전히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페니 메이도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입었습니다. 1988년부터 1989년에는 크라이슬러로 돈을 잃었는데 그 무렵 크라이슬러 비중은 펀드 내1%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순환주는 카지노 게임인 블랙잭과 같습니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땄던 돈을 다 잃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첨단 기술주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는 특별히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1988년 디지털에 투자했다가 2,500만 달러를 잃었고 모토로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니시스, 그리고 존경할 만한 모든 포트폴리오에 빠짐없이 들어가지만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IBM 등에서도 조금씩 손해를 봤습니다. 나는 기술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감도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 기술주에 홀려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평가된 시장. 1992년 1월에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을 때 다우존스 지수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1991년 말 장중 고점인 3200을 넘어섰고 주식시장에는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3주간 300포인트 급등하며 축제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나는 신중했습니다. 많은 대형주, 특히 필립 모리스, 월마트 등과 같은 유명한 성장주의 주가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들 그래프를 보면서 나는 1991년 주식시장의 최고 승리자였던 성장주들이 심하게 과대평가돼 1992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아도 기껏 횡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부진하다면 이들 성장주는 30% 정도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순자산 가치에 비해 상당히 비싼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1992년에 내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식은 소형주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소형주를 발굴하기 전에 1991년에 라운드 테이블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새롭고 뭔가 좀 다른 기업에 투자하려고 신문에서 읽었던 새로운 종목이나 색다른 기업에 투자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그 기업들에 투자한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관심을 쏟는 기업의 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한정시키고 이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옛날에 샀던 주식은 잊어버리려 합니다. 한때 보유했던 주식, 특히 팔아버린 후에 주가가 오른 주식을 주식 시세표에서 보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런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나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한 후에 억지로라도 이전에 보유했던 주식들을 피하지 않고 계속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쯤 나는 1991년에 선택했던 21개 종목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분야가 다양하게 섞인 21개 종목은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누렸던 해에 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30% 올랐으나 내가 추천한 종목들은 50% 이상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팔았던 주식 혹은 2년 전에 팔았던 주식이라도 다시 살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저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